안녕하세요, 박시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반월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이고요. 처음에 이 성은 후고고려를 세운 궁예가 지은 성으로 알려졌는데, 조사를 해보니 그 이전 삼국시대, 정확히 말하면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북쪽으로 진출하던 시기에 그때 만들어진 성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반월성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희미하게 보이는 성벽입니다. 동문과 남문의 갈림길 도무 먼저 가겠습니다. 반월성 우물지라고 하는데 아직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나름 관리 사무소도 있네요. 인적이 드문 곳에 관리 사무소가 있는 게 신기합니다. 저는 여기 동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지나서 한 바퀴 쭉돌 마지막 남문까지 갈 겁니다. 이곳 반월성의 이름의 유래는 말 그대로 반월, 성의 모양이 반달 같다고 해서 이름이 반월성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쓰였다고 해서 성의 흔적이 굉장히 또잘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동쪽 벽은 잘 복원한 것 같고요. 성벽이 아주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네요. 새로 복원된 돌과 그리고 옛날에 쓰이던 돌들이 신구조화가 아주 잘돼 있는 그런 벽처럼 느껴집니다. 성벽 앞에 돌출된 치도 복원을 잘한 걸로 보여지고요. 일정하게 테트리스처럼 잘 쌓은 거 보니까 확실히 옛날 성이 아닌 복원된 성처럼 느껴집니다. 이 반월성이 4세기에 백제가 처음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증거가 이곳을 발굴했을 때 당시 백제의 유적도 있었는데, 근데 고구려의 유적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보니까 이 반월성이 한강 유역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백제의 성이었다가 그 다음 고구려의 성, 그 다음에는 이제 신라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신라의 성으로, 이런 식으로 이 성이 뺏고 빼앗기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곳이 건물지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곳이고요. 밑에 이제 돌판 같은 것만 남아 있어서 뭐 어느 시기에 지어졌는지도 모르고 뭐 원형도 모르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산성을 활용했을 때는 천여 명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의 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봐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근데 규모는 좀 그래도 나름 제가 봤던 상선들보다는 좀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 여기는 진짜 복원 잘 해놨네. 이 동문은 반월성에서 가장 큰 문이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밑이 바로 낭떠러지고 성벽이 좀 높기 때문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야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 밑에 낭떠러지가, 예, 완전 가파른 길이네요. 거의 뭐 미끄럼틀 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거 화란대 맞으면 바로 굴러 떨어질 것 같네요.
여기 돌이 쌓아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애기당지라는 제사시설이었다고 하는데요. 뭐 당시에는 옛날에 뭐 그런 무속신앙? 그런 약간 미신 같은 거를 많이 믿었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는 종교적인 그런 공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밑에 돌바닥과 한 2, 3층까지는 그 당시에 쌓았던 돌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위에 돌이 쌓여져 있는 것은 아무래도 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일반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 소원을 빌기 위해서 돌을 쌓는 게 아닐까 싶고요. 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성벽이 또 무너진 흔적도 보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 이 반월성이 궁예가 지은 성으로 유력했던 이유가 당시 후고구려는 정확하게 말하면 태봉국이죠. 수도가 철원이었기 때문에 포천과 철원은 매우 가까웠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곳 포천이 수도 방어의 기점으로 활용되어서 그렇게 궁예가 만든 성이라고 유력해졌던 것 같고요. 반월성에 대한 설명하는 글들이 쭉 나와 있고요. 고구려가 이 땅을 차지했을 때는 낭비성이라고 불렸고요. 당시 6세기 때 김유신이 이곳 낭비성 전투에 참여해서 고구려를 무찔렀다고 합니다. 북문 쪽으로 왔습니다. 입구가 굉장히 좁네요. 이거지. 여기는 나름 벽이 보존이 진짜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끼가 축축하게 있다는 거는 옛날 그 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증거인 것 같고요. 깔끔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벽입니다. 마지막 반월성의 시작점이자 끝점인 남문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문 입구는 보수를 한 것 같고요. 여기 성벽 위로 올라오니까 앞이 더 확 트여 있네요. 이곳이 토광지라고 저장시설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네요. 역시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당시 백제시대 토기가 발굴되어 4세기 백제시대부터 이곳을 차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반월성이 조선시대 광해군 시절 후금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그 당시에도 개축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로는 이 성이 활용가치가 없어져서 폐성이 되었다고 하네요. 삼국시대부터 치열한 접전지였던 이곳 반월성이 비록 조선시대를 거치며 폐성이 되었지만 나름 보존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복원이 또 잘 되어 있어서 다행이고요. 규모도 생각보다 굉장히 커서 아마 이곳 경기도 지역에서는 아마 제일 큰 성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반월성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